힘차게 추천을 했고, 그래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1년의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정책과 광역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강, 남쪽의 사회적 불균형,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건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것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트 모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테이트 모던이 대단한 건축물이다가 아니라 테이트 모던이 왜 등장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테이트 모던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런던의 문제를 정책 전문가들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테이트 모던이 이 위치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강 남북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강 남북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상징적인 물리적인 구조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결한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연결한 것도 있고, 이것이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테이트 모던 존재할 수 없고 밀레니엄 브릿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센폴 대성당 돔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책 전문가들의 눈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의 눈은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시설이 어디에 자리해야 되는가, 밀레니엄 브릿지가 템스강 강남부를 연결하는데 어느 위치에 자리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누가 설계하는가, 또 얼마나 그럴듯한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도 기본 이상의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제2 테이트 모던, 바로 작년에 똑같이 지금 테이트 모던 보여드린 헤르조 듀비런,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 듀비런이 제2 테이트 모던을 디자인해서 작년에 바로 개방을 했습니다. 제2 테이트 모던은 어떻게 해서 등장했을까? 제가 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걸 겁니다. 제2 테이트 모던이 등장하게 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름이 백사이드 어반스타드라고 하는 정책서입니다. 이 정책서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1997년 8년, 즉 테이트 모던이 완공되기 전 단계, 즉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가 한참 공사 중인데 이 정책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책서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전문가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테이트 모던이 이제 공사 중이고 밀레니엄 브릿지도 공사 중인 시점에서 이것이 완공된 다음에 이 건축물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작업이 될 것인가, 즉 다리가 만들어져서 강남북이 연결되고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 미술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다음 단계의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완공된 제2 테이트 모던은 이미 1996년 7년에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네이버 뷰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아직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새롭게 조성되는 건물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공공공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상가는 어떻게 자리 잡고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뒤쪽에 배후단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아이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건물이 등장하기 전에 정책 전문가에서 제안되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릿지가 완공됐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로컬 레벨에서 시티 오브 런던과 서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치구입니다. 이곳을 관할하는 자치구에서는 런던시 광역정부와 어떤 작업을 하냐 보시는 것처럼 강북에 존재하는 랜드마크인 센폴 대성당과 강남에 만들어진 테이트 모던을 연계해서 주변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 즉 이 도시의 문화예술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체의 재활성화, 리제너레이션을 모색하는 것,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런던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의
엘리펀트 카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끝대기에 이제 센폴 로테이트 모건이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즉 계속해서 임팩트 즉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시와 건축물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도시 발전의 흐름을 연계시켜주는 것을 마찬가지로 정책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이어그램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다음 단계,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마스터 플랜이 끝나기 전에 다음 단계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전문가들에 제안되고 그것을 도시계획과 건축과 구체화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뒤쪽에 이제 여러분들 테이트 모건 뒤쪽에 제2 테이트 모건이 작년 가을에 완공됐습니다. 따라서 이 제2 테이트 모건이 들어선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1 테이트 모건이 성공했고 수장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2 테이트 모건을 짓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1 테이트 모건이 여기에 들어선 이유는 넓게는 넓고 좁게는